감사. 칭찬과 감사. 칭찬과 감사. 역시.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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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세요. 그래, 안 하면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소금 언약. 소금 언약. 소금 언약. 네. 이게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어요. 도대체 여러 횃불 언약, 뭐 시내산 언약, 뭐 많잖아요, 그죠? 근데 네. 오늘은 소금 언약이에요. 네. 오늘 수업 민수기 13강 소금 언약. 도대체 소금 언약이 무엇일까? 네. 예. 민수기 18장 12절부터 네. 20절까지 읽겠어요. 네. 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이십 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네. 자,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네 이게 구별이 어렵죠. 네. 네. 지금 이제 잘못 들으면은 네. 여기서 나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고 네. 너는 아론과 그 레위지파 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해야죠. 자, 그 모두 다 왜 그렇게 리더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그것은 리더에게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예. 가장 가시적인 것은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건 돈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그 많은 돈을 위해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참 리더가 아니에요. 네. 예.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도 불행한 일이에요. 예. 그동안 자리를 떠난 후에 비참한 말로를 가는 리더들을 너무나 많았어요. 그죠? 예. 정말 참 리더가 그리운 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이 점점 악해지죠. 그죠? 점점 악해져요. 예. 그런데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이 육적으로 변할수록 비례에서 영적인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존경을 받으며 훨씬 더 살기 편하다는 사실이에요. 살기 편해요. 네. 네. 세상이 타락할수록 사람들은 마음 붙일 곳을 찾지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참 지도자를 애타게 찾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세상의 사람들은 딱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진짜로 나를 사랑해서 내 걱정을 해주는 사람과 네.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날 때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인가 나를 이용해 먹을 사람인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죠. 요즘 결혼이나
가정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전부 자기에게 이득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기준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거든요. 네. 예. 그래서는 이득이 안 되면은 싸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이죠. 근데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또 위하는 사람만 만나면은 정말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선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무려 5번에 걸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네. 씨 뿌리는 자 비유 다음에 나와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은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 자기 밭에 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천국은 어떤 내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맞아요. 걸로 생각했는데 네. 아니에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 아 누구냐고요? 나? 예수님. 아이고 이런. 아유. 아이고, 진짜, 다 일어나서 진짜 화나셨어. 일어나서 팔 들고 있어요. 예. 일어나서 그럼 되게 팔. 긴데. 내리세요. 되게 긴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는 그것을 갖다가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좋은 집, 뭐 그 저기 많은 뭐 하여간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지옥이죠. 맞아. 지옥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 그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참 지도자인 거예요. 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빈 시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직업은 뭐냐면 청소부였어요. 환경미화원. 17살 때부터 그 일을 했는데 그는 그 일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만큼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두 번이나 베스트 미화원에 선발되었어요. 시버스는 자기가 죽으면은 영구차 뒤에 자신이 운전하던 쓰레기 트럭을 따르게 해달라고 위원했어요. 아. 네. 그의 장례식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직업, 자리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직업을 수행하는 태도와 자세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수만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죠. 그죠? 예. 네. 엄청나죠. 예.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모두 몇 지파로 나눴어요? 12지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지파에게는 땅을 똑같이 분배해 주셨는데 네. 어떤 지파만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 네, 알았어요. 네. 그 당시 땅은 목숨이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거든요. 유목민. 예. 예. 유목민으로 살다가 이집트에서 뼈 빠지게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착할 수 있는 땅이란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일지 몰라요. 그죠? 네, 맞아요. 네. 네. 하물며 40일간 그 광야에서 떠돌다가 간신히 남의 머슴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드디어 자신의 명의로 된 땅 문서를 손에 쥐었을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 생명과 같은 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레위 아론을 위시해서
레위 지파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말로만요. 아. 그러면서 땅도 안 줘요. 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있죠. 예,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말로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니까 너는 땅은 받지 말고 각각 각각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민수기는 언제적 기록이냐 하면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기록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말로만 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아직 네. 현실적으로 땅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땅은 그렇죠. 여호수아에 의해서 젖과 꿀이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눠주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냥 약속인 거예요. 약속.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서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 네. 그죠? 네. 소망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려운 일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네. 그렇죠. 네. 네. 지쳐버리고 그냥 의미가 없어져 맞아요. 버리는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항상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여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성전을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만을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레위 지파라면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저는 싫어요. 땅이 더 좋아요. 네. 부동산을 달 네. 부동산을 주세요. 요즘 건물주는 조물주보다도 위라고 하는 소리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출발부터 실패한 사람이 네.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을 네.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네. 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저기 그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찰스 카우먼 그 여사가 쓴 사막에 흐르는 강이라는 책 중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예요. 네. 네. 한 임금이 어느 날 아침 그의 정원을 나갔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아름다웠던 정원의 모든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은 위용을 자랑하던 참나무, 그 도토리 열리는 참나무 있죠? 네. 떡갈나무라고 그러기도 하죠. 다가가서 왜 너는 죽어가고 있니? 그랬더니 참나무는 자신은 소나무처럼 늘 푸르지 못하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면 앙상한 가지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죽기로 결심했다고. 단풍 비관한 거야. 소나무에게 그러니까. 다가가서 물었어요. 그러자 소나무가 대답했어요. 늘 푸르면 뭐해요? 나는 포도나무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요. 포도는 맛있는 열매를 매번 열리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포도나무에게 가서 물었어요. 그러자 포도나무는 자신의 이 구부러진 가지와 줄기를 흔들어 보이면서 똑바로 서 있으면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고 있는 저 복숭아 나무가 너무너무 부러워서 네, 그랬어요. 임금님의 정원의 모든 나무들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비교를 못 했네요. 네. 그런데 잔디밭 한 구석에 핀 작은 제비꽃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방글방글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정원의 모든 나무와 꽃들이 상심해 있는데 너는 그렇지 않구나.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저는
제가 하나님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가장 아름다운 제비꽃을 피우고 있는 중이에요. 참. 네. 참. 그런데 이 정말 짧은 얘기죠. 요런 마음이 뭐냐 그러면 사막 한가운데 흐르는 강처럼 된다는 거예요. 강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라면은 그 마음으로 제비꽃과 같은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요. 아무리 악해져도 괜찮아요. 살기 편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레위 지파다라는 자각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자기 전체성 확립, 이것이 성공의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을까? 그 깊은 하나님의 속내를 한번 알아봅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오직 레위 지파와 아론 가문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였어요. 예. The Covenant of Salt라고 하는데 예. 소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썩지 않는 거. 옳지. 네. 그러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랬죠. 예. 네. 빛은 밝고 따뜻한 것이죠. 네. 예. 소금은 뭐냐 그러면 저기 썩지 않게 하는 거죠. 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관련됐냐 그러면 거룩이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이건 번번이 얘기해요. 아마 가장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히브리어로 거룩을 카도시라 카도시. 그러는데 네. 카도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밝다,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 그 다음에 헌신하다. 그거죠. 네. 네. 여기에는 어두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밝고 따뜻한 게 빛이죠. 네. 새롭게 하는 게 뭐예요? 소금이죠. 네.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나 만나면은 밝아지나 따뜻해지나 새로워지나 하는 것을 물으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물으셔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는 대신 다른 것을 주신 그 특권들을 주신 것을 저기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특권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식도 없을 것이냐. 나는 이스라엘 중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레위 지파라면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존재. 네. 제가 목사로서의 그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 일을 열심히 해온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그 제비꽃처럼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돼요. 네. 먼저 돈이나 명예, 권력, 이딴 거, 출세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이 지저분해져 아주. 저급해지고. 네. 네.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어느 날 자신의 군대와 백성을 계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부하들에게 명령하죠. 이 일로 인해서 큰 벌을 받죠. 그죠? 네. 네. 3일 동안 온역이 내려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그 일 때문에. 7만 명. 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그거를 다윗의 행동. 왕이면은 자기 군대와 백성을 숫자를 아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네. 네. 당연한 얘기인데 아니에요. 그 이면에 다윗의 어떤 속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지금 살만하지. 네. 그러니까 내 군대와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마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생겼죠. 네. 그러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는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어디서부터 8절부터는 사실 나오는 건데 네.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돌린다 그랬어요. 예. 제사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아론의 후예에서도 나오지만 네. 레위 지파에서 선발이 돼요. 네. 레위 지파에서 돌아가면서 제비뽑기로. 예. 자, 11절 말씀 볼까요? 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내게. 네. 그 여기에서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건데 하나님께 이제 백성들이 드릴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몽땅 다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거제물은 뭐냐 그러면 제사법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들어서 요제 흔드는 거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그거는 몽땅 다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의 몫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 추수감사절 때 그죠?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날 칠칠절이에요. 네. 맥추감사절. 네. 네. 그때 드리는 사실은 오리지널 추수감사절이 맥추감사절이에요. 맥추감사절. 네. 맥추감사절 칠칠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산물 중에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데 그것을 갖다가 또 레위 지파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네. 15절 말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다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다섯 세계를 대속하라.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그때 네. 출애굽 직전에 네.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니라 이랬거든요. 예. 네. 그죠? 모든 태어난 것, 짐승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장남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민수기에서 민수기라는 말이 뭐냐고 백성들을 세워볼 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남자, 난 남자, 백성들을 계수해 보니까 하여간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비슷한 숫자가 누구예요? 레위지파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무슨 특별해서가 아니라 숫자가 계산하기 좋게 거예요. 하느라고 뽑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모든 지파에서 처음 난 아들을 갖다가 그 저기 보내면 복잡해지잖아요. 네. 또 기피하는 애들도 있고 뭐 하여간 별 또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를 갖다 이렇게 했는데 아 그런데 마다들의 숫자가 더 컸어요. 손해보실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외상도 안 지시지만 그다음에 손해도 절대 안 보세요. 그래갖고 레위 지파가 만약에 4만 명인데 이 그 저기 장남의 숫자가 4만 200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명을 갖다가 저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고만침을 레위 지파한테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계산한 게 은 다섯 세겔인데 1세겔이 얼마냐 그러면 11.04 정도 돼요. 그램. 네. 하여간 11g 조금 더 넘어요. 네. 그러면 요즘 시세로 보면 한 3돈 조금 넘는 거예요. 3돈. 네. 은. 알았죠? 그죠? 네. 다섯 세겔이니까 한 55g, 56g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성소에 바쳐야 되는데 그것이 너의 월급이다 그런 소리예요. 아. 네. 알았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레위 지파가 그것을 받아서 성전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네.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보상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얼마만큼 열심히 그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면 바치는 헌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쫄쫄 굶어야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보다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보상이에요. 영적 네. 보상. 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고 나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게 리더에게 주는 최고의 보상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보셔야 돼요. 받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거 받아보셨어요? 받아보셨어요? 그 보상을? 지금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현재 나의 나됨은 바로 네. 그 보상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 나오는 모든 구석 네. 그건 하나님의 보상으로 생각하세요. 앞으로. 아, 맞습니다. 알았어요? 네. 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나 감사하는 거야. 감사.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5만 원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만 원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거 갖고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오프라 윈프리.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감사. 네. 그런데 왜 오프라 윈프리만큼 오프라 윈프리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훨씬 더 이뻐요. 잘생기고. 예? 네. 근데 왜 안 될까? 감사가 부족한.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면서 화낸 적이 없는가. 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던 일이 안 됐을 때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나 억울함이 없었을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있다면은 그만큼 감사가 감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사 일기를 쓴다는 건 뭐냐 그러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달게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표정과 태도가 달라져요. 아, 표정과 맞습니다. 태도가.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독한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은 화난 사람이 좋아요? 환한 사람. 그렇죠. 밝은 사람. 나는 환한 네.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다고 했어요. 그 좋다는 것의 히브리어는 토브거든요. 토브. 토브. 예, 토브. 예. 보세요. 천국은 뭐냐 그러면 내 밭에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좋은 씨였어요. 그죠? 네. 네. 나쁜 씨가 아니에요. 네. 근데 토브에 해당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 다 동원돼요. 오. 예쁘다, 아름답다, 착하다, 선하다, 오. 최고다.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아름답다. 매력적인 것도 있고요. 거기에 달콤함도 있어요. 야. 달콤함. 스윗한 거지. 네. 다 있네. 친절한. 극찬이네, 극찬. 맞아. 친절한, 폭넓은, 따뜻한. 야, 최고네, 진짜. 그게 만약에 내가 옹졸하거나, 쌀쌀 맞거나 그런 면이 있으면 나는 좋은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3장 읽어보세요.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 사람이 가져야 하는 어떤 할아버지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요. 네. 그래서 따라서 죽었대요.
근데 할머니가 살아 계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강아지의 사랑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외로움, 어려움, 슬픔, 고통,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고통이 인간이 고안해낸 최고의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견디고 참을 수 있다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토부.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아까 매력적인 저처럼 저기 우울한 사람도 얼마든지 밝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응식인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응식. 응식. 네. 응식. 응. 음식이 아니라 응식. 네. 응. 이게 뭔가 했더니 히브리어로 호크라고 하는데 네. 일한 대가로 받는 응분의 보수가 응식이 되는 거예요. 아~ 예. 직접 돈으로는 안 받겠지만 네. 그 여호와께 드리는 재물 중에 감사 재물이나 뭐 그런 것 중에 아 이건 그 레위 지파가 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 불이라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이에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 11조를 갖다가 내는 것 중에 성전을 관리하고 나머지는 레위 지파의 몫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돈을 받는 이유 사례비라 그러죠. 월급이라고 안 그러고 네. 예. 하여간 뭐 그렇겠네요. 레위 지파는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대신에 나머지 11지파가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받아서 성막을 관리하고 생활하는 데 쓰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로 제대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성장시키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죠. 목사가 아예 군림해버리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레위 지파라면은 그런 엄청난 재물들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레위 지파라며 세상을 향해서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아, 받고 살죠. 그렇죠, 아유. 받고 사는 거예요. 아, 말하기 예. 잘했다. 여러분들이 받고 사는 거예요, 네. 진짜로. 레위 지파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줄 거요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롱한 기쁨이 있으리라. 굉장히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처럼 황폐해진 때가 없어요. 그죠? 네. 세상은 언제나 황폐했어요. 네. 네.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 외인 내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양떼를 친다는 거예요. 예. 이방 사람들이 와서 내 농사 다 지어주는데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오직 들어야 할 말은 야, 저 사람은 진짜 여호와의 봉사자야 라는 말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야, 저 사람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야. 이거는 뭐냐 그러면 애매하고 의상이나 꾸며 입고 거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토부할 뿐만 아니라 네. 다른 사람도 토부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 우리들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다가 갖추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에요. 바보 이삭도 있고 요셉도 있고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끝내는 뭐냐 그러면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땅에서도 더블 이득이 난다는 거야. 배나 없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네. 이것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하는 그런 자세,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일이 되네.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에 더욱 당당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가르쳤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고통을 만나면은 똑같이 당황해요. 똑같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아니 지난주에 설교 안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거기에 다 답이 있는데요. 예. 네. 들었다는 그러면 그때처럼 맥 빠지는 일이 없어요. 예. 네. 어떤 분이 있잖아요. 그 가게를 오픈했는데 지나가던 어떤 도인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 악귀가 그 뭐 이때는 등 뭐 이런 장사도 잘 된대요. 네. 잘 됐어요.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기도를 해달래요. 그럼 물론 가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이제 교구장을 보냈어요. 교구 목사님을 가서 인도와. 근데 제가 안 왔다고 그렇게 섭섭해하면서 항의 전화가 왔어요.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아니 꼭 내가 물리쳐야 돼요? 당신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애를 쓰면서 그것이 무의로 돌아갈 때처럼 맥 빠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을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네. 또 당하면 또 흔들리고 또 당하면 흔들리고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네. 소금 언약은 이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 사람임을 믿고 네. 각자 처소에 피어난 아름다운 제비꽃 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제비꽃들이 되어서 사람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진짜 너무 행복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 정규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새 얘기가 아니라 난 너 보면 항상 느꼈는데. 아 그래요? 항상 느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 이야기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약간 눈물이 그런 걸로 네.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감동이 살아나지. 감사합니다. 나는 사실 진짜 레위는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레위는 목사님이나 어떤 성직자 나는 나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레위인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성경을 다시 보니까 답이 딱 있네.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고 맞아요.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한테 속한 레위인이다. 맞아요.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방향성이 완전히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약간 비둘기처럼 순결한 느낌. 네, 레위인이에요. 네. 아니 저는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
같지만 해도 혼자 이렇게 살면서 우리 집의 제사장은 나야. 내가 정말 이 어쨌든 혼자 살면서 내가 또 하나님 안에서 잘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이제 또 가족이 한 사람 늘었잖아요. 네. 근데 아 이제는 또 제사장이 둘이 됐는데 내가 맞아. 또 우리 믿음의 제사장을 또 남편으로 또 세움으로써 내가 또 남편을 잘 이렇게 토부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남편이 또 저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야 되지 않나 또 그런 사명감이 생기는 시간이었어요. 맞아. 아. 네. 그런 책임감이라는 게 주어지고 그냥 이렇게 뭐 권위로서 제사장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맞아. 자녀들한테 제사장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맞아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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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이다. 소금 아냐? 소금 아냐? 소금 아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남편 나발을 살리기 위해 다윗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한 아내는 누구일까요? 1번 아히노암, 2번 아비가일, 3번 아비삭.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소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